지난 시간에 소금 공부를 해보았죠? 집에서 연습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소리가 잘 나던가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치구 4분의 3, 아랫부분 4분의 3을 아랫 입술로 막아서, 입 안은 동그랗게,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했죠. 소리를 내는 친구들은 그 악보 보면은 비행기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비행기 악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기 보면은 솔파미파솔솔솔 그런데 솔은 여기서 고에 해당이 됩니다. 고. 고는 뭐라 그랬죠? 1번이라 그랬죠. 하나 막으면 고, 태, 황, 응, 남, 임.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열면 중, 고, 태, 황, 응, 남, 임. 그런데 이 중에서는 다 열면 중인데 2번, 3번을 막아도 중이에요. 그런데 2번, 3번은 한 옥타브가 낮은 중이 되고 다 열면 높은 중이 됩니다. 자, 여기서 비행기 악보를 보면 솔파미파 솔솔솔 그런데 이게 소금 운지법으로 보면은 솔이 고가 됩니다. 고태황 태 고고고 태태태 고고고 고태황태 고고고 태태 고태황 자 고태황태 고고고 한번 이 부분만 같이 불어보겠습니다. 고태황태 고고고 한번 불어볼까요? 소리가 같은 음이 고태황태 고고고가 같은 음이 연속적으로 세 번이 나오죠. 이렇게 될 때는 고를 잡고 끌어서 부는 게 아니라 고를 불면서 그 다음 나오는 고는 혀로 쳐줍니다. 텅깅. 여러분, 오카리나나 리코더 배울 때 텅깅 배워보셨죠? 국악에서는 텅깅이, 투투투나 어떤 두두두나 끊는 음이 아니고, 루루루로 해서 연결음을, 소리 내서 연결을 시킵니다.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루루루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태황태 고고고 태태태 고고고 고태황태 고고고 태태고태황입니다. 그래서 음정은 아니 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임황태고태황응남임 이거를 외워서 운지가 빨리빨리 잡힐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태황태 고고고, 대태태 고고고, 고태황태 고고고, 태태고태황입니다. 여러분, 지공 연습 많이 하셔서 외워서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